군부대 위문 공연으로 인기를 모은 그룹 브레이브 걸스의 멤버가 윤하가 남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브 걸스의 소속사 대표 용감한 형제는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비방,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확인했다며 1차 증거 자료 수집을 완료했으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하는 네이버의 노더블유 채널 예능 프로그램 북항스에 출연해 끝말 잇기를 하던 중 나오죠 업점 딱딱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남현 용어로 꼽히는 오조오업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하를 비난하고 나섰다. 오조오업은 아주 많음을 뜻하는 신조어로 2017년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한 한 연습생의 영상에 오늘도 10점 만점에 오조오업 점이야라며 달린 댓글이 시초이다. 이후 유행처럼 퍼져나가며 광고,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해당 단어가 사용됐다. 그러나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조어왁이 남성의 정자가 쓸데없이 오조어왁개나 된다라는 뜻을 내포한 남형 용어라고 주장했다. 윤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한 누리꾼이 보낸 악성 DM을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DM에는 야이 XXXA 오조업. 오조업. 배고플 때는 아임라 편미 무관심. 배에 기름 좀 차니까 오조 오조업. 단발자로 활동 말고 그냥 수컷 밀고 아임 페미니스트 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윤하는 스토리 하단에 과거 자신이 페미니즘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의 링크를 올렸다. 영상에서 윤하는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분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며 저는 생각보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삭제된 상태다. 2016년 데뷔 이후 그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해 해체 위기까지 갔던 브레이브걸스는 올해 초 군부대 위문 공연과 관련 댓글을 편집한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단숨에 대세로 급부상했다. 2017년 3월 발표한 롤린이 올해 상반기에 차트 1위에 올랐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 및 광고계 러브콜이 쏟아졌다.